자, 이제 중간 종목들 다시 한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약한120% 상승후에 조정 중입니다. 자, 바닥 분석가 2,200원 대비요. 2,200원 대비 3,800원까지 올랐으니까 120%가 안 되네요. 100%도 안 됩니다. 맞나? 2,200원, 4,400원. 안 되네요. 약한80% 정도 두고 조정장을 겪고 있습니다. 요 종목은 지금 매수 구간입니다. 오늘 종가에 매수하시면 내일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종가에 오늘 매수하시면 내일 수익이 날수 있는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7,000원 대비 14,000원까지 올랐으니까 약 100% 상승하고 지금 조정을 겪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지금 세 번째 종목 다 지금 말씀드렸죠? 다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7,500원 바닥 분석가 7,500원, 아, 6,500원이네요. 아, 6,300원. 자, 6,300원 대비 지금 2만 원까지 지금 주가가 올랐습니다. 2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6,000원, 2만 원이면 6,000원 잡고. 어휴, 200%. 자, 요런 종목이 지금 많이 오르지 않은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후원금을 내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종목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자, 바닥 분석가가 2,000원인데요. 2,000원인데, 요 지금 주가가 안정권이 좋거든요. 자, 100% 상승하고 난 다음에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자, 요 종목이 지금 2,000원 대비 얼마까지 올랐냐면요. 3,970원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98%까지 오른 거예요. 자, 요런 걸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하시면 수익이 아주 나면서 이평선이 안정권 잡으면서 기술적으로 반등이 오면 단기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종목 볼 텐데. 자, 4,700원 대비 8,300원. 거의 90% 상승 후에 조정장 오늘 반등이 오네요. 오늘 요 구간 매수 땡기면 조금 더 수익이 나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많이 오르지 않았죠. 많이 오르지 않았어도요. 거의 80% 상승 후에 지금 조정을 겪고 있는 종목인데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매수 땡기면 이건 아주 기회가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자, 전 저점이 지금 얼마냐면요. 2,200원 대비 3,500원까지 올랐으니까 약 70% 가까이 올랐다가 지금 상승분을 반납하고 있는데 이런 종목을 그냥 조금씩 분할 매수 이렇게 여유 있게 들어가시면 단기적으로 30% 40%는 그냥 거저 부숴먹는 구간이 곧 오게 됩니다. 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조정을 겪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주 매수 타이밍이 좋은 종목입니다. 자, 바닥 분석가 1,100원입니다. 여기가 1,100원 대비 2,500원 올라왔으니까 130% 정도 급등 후에 지금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인데 이거 아주 대박 터졌네요. 꼭 이렇게 추천을 하다가 보면 이런 종목이 나옵니다. 아주 단기간에 급등하는 이런 종목. 이런 종목 만나면은 거의 뭐 인생 대박 터지는 거예요, 이게. 한두달반 사이에 이게 지금 얼마나 터진 겁니까, 이게. 바닥 분석가 1,100원 대비 지금 4,500원까지 올랐으니까 그냥 1,000원 잡고 이게 얼마입니까? 1,000원, 2,000원, 1,000원, 4,000원. 300%가 넘네요, 300%.
대박입니다. 이런 거 매수하셔야 돼요. 사다가 보면 이런 종목이 꼭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제가 추천하는 종목 돈을 아끼지 마시고, 돈이 많으신 분들은요, 제가 추천하는 종목 모조리 다 사놓으세요. 그냥 230개를 다 사놓으면 어떤 종목은 100% 오르고, 어떤 종목은 400% 오르고, 어느 종목은 300% 오르고, 어느 종목은 뭐 한 70% 오르고. 뭐 70% 오르고 100% 오르는 건 돈 아닌가요? 다 돈입니다. 그죠? 그 중에 300% 400% 오는 종목들, 이런 종목은 일단 한번 다 끊어버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은 100%가 요게 지금 100% 구간이거든요. 요게 100%에서 상승분 반납할 때, 자, 내가 1,000만 원 투자했다 그러면 1,000만 원 투자해서 100% 수익이면 수익금이 1,000만 원이잖아요. 자,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다 팔고, 그러면은 내가 매수했을 때 매수 원가는 1,100원이지만 수익금을 다 챙겼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원가가 0원이에요. 0원. 0원이니까 그냥 그때서부터는 내버려 두는 겁니다. 이렇게 내버려 두고 뭐 500%가 오르든, 제가 꼭지 목표가 1000% 올라올 때까지 그냥 홀딩해라. 그러면 그냥 마냥 홀딩하시면 됩니다. 꼭 이런 종목이 꼭 터져요. 그래서 돈이 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을 다 모조리 사놓으시면, 싹쓸이 하시면, 돈 많으신 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몇천만 원 갖고 있는 분들,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한 종목에서 5천만 원을 만약에 투자를 했다. 자, 투자를 했을 때 10%만 먹어도 500만 원입니다. 500만 원. 500만 원이면요, 다섯 종목 추천받을 수 있잖아요. 제 종목에서 10% 수익 나는 거는요, 재수 좋으면 당일날에도 먹습니다. 근데 돈 들어가는 걸 아끼면 큰 돈을 못 벌어요. 자, 본인이 실력이 있고, 그래서 종목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뭐 굳이 뭐 후원금 내고 하실 필요 없죠. 자, 그렇지만 능력이 없는 분들, 어차피 다른 사람들한테 손을 빌려야 될 경우라면 저를 찾아오십시오. 사기꾼들 카페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인생 패가망신하는 것보단 오히려 제가 훨씬 더 득이 될 겁니다. 그런 종목, 뭐 꼭 매수하다 보면 이런 종목이 먼저 걸립니다. 자, 이것도 초대박이네. 이것. 자, 바닥 분석가. 제가 이제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 찍었을 때 그 이후부터 바로 한꺼번에 다 추천드리고 동영상을 계속 하루에 10편, 20편씩 이렇게 녹음을 했기 때문에 녹음한 날짜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천한 날짜는 다 똑같습니다. 자, 하루에 뭐 동영상을 15분짜리를 한다고 해도 10개면은 보통 15분, 그전에는 뭐 한 20분씩 한 종목에 시향 분석을 했는데, 1시간에 죽으라고 녹음해봐야 3종목 이상 녹음 못하거든요. 그래서 자료는 조금 늦게 올라왔지만 추천 날짜는 다 거의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400원 대비 지금 얼마까지 올랐냐면 4200원, 1400원에서 4200원이니까 이것도 뭐 200%가 훨씬 넘네요. 1400원, 2800원, 4800원, 뭐 한 170% 정도 상승 후에 동을 겪고 있습니다. 자, 3,500원 대비 8,000원, 이것도 한 120% 상승 후에 조정을 겪고 있는 종목. 이 종목도 지금 오늘 매수 들어가시면은 뭐 일주일 안에 최소한 10% 20%는 다 거저 주워먹는 종목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것도 100% 상승 후에 지금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5,000원 대비 100%가 안 되네요. 5,000원 대비 9,300원 쳤으니까 약 95% 상승 후에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자, 요런 종목은 지금 아주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이게 단가가 비싸기 때문에. 바닥 분석가가 얼마냐면요. 44,000원 대비 지금 7만원이니까, 44,000원, 7만원이니까, 약한60% 상승후에 조정을 겪고 있는데, 요런 종목,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입니다. 요런 종목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돼요. 자, 바닥 분석가 1,100원, 1,100원 대비 2,400원 올랐으니까 약130% 상승 후에 상승분을 이렇게 똑같이 반납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죠.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100% 이상 올라가면 수입 투자 원금 다 빼고 나머지만 갖고 홀딩해라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네임밸류가 아주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요. 급등 같은 게 일어나질 않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수익금이 지금 12,000원, 12,000원 대비 25,0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100% 상승 후에 20% 상승분을 지금 반납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지금 매수 땡기면 무조건 수익 납니다. 자, 이 종목이 초대박이죠? 이 종목도 지금. 자, 바닥 분석가 1,100원, 그리고 3,300원까지 올랐다가, 그러니까 뭐200% 올랐네요. 자, 200% 오르고서 지금 약 80% 상승분 반납하고 금액 조정, 기간 조정을 겪고 있습니다. 아유,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네. 자, 바닥 분석가가 요것도 1,200원입니다. 자, 1,200원 대비 지금 3,200원까지 올랐네요. 3,200원. 여기가 3,200. 200% 가까이 지금 상승 후에 조정을 겪고. 요거는 뭐한70% 수익 나고 있네. 자, 이 종목은요, 네임밸류가 아주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대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하지 못합니다. 자, 12,000원 대비 28,000원까지 지금 올라서 약130% 상승 후에 조정을 겪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 종목 오늘 매수하면 이번 주 안에 무조건 15% 20%는 그냥 거저 먹습니다. 36,000원, 52,000원, 약한60% 정도 올랐네요. 이게 금액대가 이렇게 높은 거는요, 변동폭이 이렇게 벌써 확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이래서 동전주가 돈이 되는 겁니다. 자, 바닥 분석가 9,000원 대, 아, 자, 8,000원이네요. 8,900원 대비 14,000원 정도 올랐으니까 이것도 한 70%에서 80% 상승 후에 조정장인데, 그 종목 매수 땡기면 지금 수익이 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개 종목을 지금 추가로 다 시황 분석 그리고 중간 점검이 다 끝났습니다.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대박 주식 시리즈 230탄 중에서 지금 25개씩 종목을 끊으면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중에 덜 오른 종목들만 여러분들한테 추천합니다. 저는 300% 400%씩 오른 종목은 아무리 추가 반등이 1000%까지 온다라고 해도 그런 종목은 지금 제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40%, 50%, 60% 이렇게 오른 종목들, 그런 종목들만 제가 선별을 해드리면 크게 무리 없이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이고 부담도 덜 가죠. 그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 됩니다.